경영 정상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MG손해보험이 경영 개선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. 이번에도 퇴짜를 맞으면 보다 강도 높은 금융당국의 직접 관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안지혜 기자. 네, 안지혜입니다. 한 달 만에 다시 보강안을 제출한 거죠? 맞습니다.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MG손해보험이 제출한 자본 확충 계획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면서 경영 개선안을 한 차례 불승인했는데 오늘이 다시 제출해야 하는 기간입니다. 이번에도 승인을 못 받으면 한 단계 강화된 조치인 경영 개선 명령이 불가피한데요. 이 단계에서는 임원의 직무 집행 정지나 관리인 선임 등 지금보다 금융당국의 직접 관리 수위가 높아집니다. 당장 자본 수혈이 시급하지만 실질적 최대 주주인 새마을금고마저도 난색을 표하면서 상반기에 목표한 1,500억 원 유상 증자 계획이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나마 희망적인 건 최근 20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 소식입니다. 새마을금고가 여전히 불참했고 또 금액도 크지는 않지만 자금을 일부라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분위기가 읽히는데요. 최종적인 승인 여부는 다음 달 2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. 재무 상태가 그렇게 안 좋으면 MG손해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받는 데는 문제 없는 겁니까? 네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고객에게 줘야 할 보험금 대비 보험사에 쌓아둔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비교한 지표죠. MG손보의 지급 여력 비율, 그러니까 RBC 비율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법정 기준인 100% 아래로 내려가긴 했습니다. 하지만 모든 가입 고객이 한 번에 보험금을 요구해서 회사가 지급하게 될 가능성은 사실 희박하고요. 실질적으로는 이 비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야만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.